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1:1 맞춤 상담, 영양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실 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동환TV 소통밴드, 권행모 밴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세 분을 선정했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하는 이 상담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영양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렇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첫 번째 사연자 얘기부터 가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신청자분이 사연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한 달 영양제 값이 네. 무려 140만 원이 140만 원. 네, 든다고 하는데요. 혼자는 아니시고. 네, 3인 가족 기준 한 달에 140만 원. 와. 네,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네, 요 상담 내용을 제가 사연 형태로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56세 주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편두통이 있는데 심할 때는 2, 3일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듭니다. 네. 하지만 신경외과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또 생리전 증후군도 정말 심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출산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여름에 출산을 하게 되어 조리원에서 선풍기 바람을 좀 쐬었더니 그때부터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붓고 소위 말하는 산후풍으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네. 또 당뇨 가족력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양제에도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친한 지인분의 추천에 영양제를 하나 둘씩 추가해서 먹다 보니 어느덧 아침에만 8개 종류에 저녁에만 9개 종류를 먹게 되었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네, 네. 거기다가 지인분께서 영양제는 평생 먹어야 하니 합성이 아니라 천연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네. 그렇게 먹고 있더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남편, 저, 딸 3명이 먹는 영양제 값만 한 달에 1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8년째 이렇게 먹다 보니 최근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장님, 아무래도 영양제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도움을 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사실 지금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영양제. 네.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드시길래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뭘 드시고 계신 건가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일단 아침에는요, 종합 영양제,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하나, 오메가 두 알,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종합 영양제 또 한 알, 비타민 C 드링이 포함된 또 종합 항산화 영양제 한 알, 이소플라본 한 알, 비타민 B 한 알, 비타민 C 네 알, 이렇게 드시고요. 네. 점심에는 비타민 C 네 알 또 드시고, 네. 저녁에 또 다시 비타민 무기질 종합 영양제 하나 드시고, 네. 오메가 두 알, 비타민 E 한 알, 또 항산화 영양제 한 알, 이소플라본 한 알, 그리고 밀크시스 추출물 한 알, 비타민 D 한 알, 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또 종합 영양제 한 알. 네, 이렇게 드십니다. 굉장히 많죠. 아, 일단 제가 보기엔 좀 염려되는 게 종합 비타민 종류,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종류가 한 3개 정도 겹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분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과도하게 필요 없는 이상, 물론 이제 이렇게 먹는다 해서 꼭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드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신청자분께서도 이제 뒤를 좀 살펴봤더니 함량이 생각보다 되게 적은 것도 있고 또 겹치는 게 너무 많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딸도 똑같이 드신대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간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시더라고. 지금 사실 이걸 다 합쳐보면은 하루에 영양제만 30알이 되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현재 간 상태나 심장 상태가 나쁘진 않으시어서 네, 네.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영양제, 특히나 이제 무기질 같은 게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간,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청소년기 정도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 체중이 성인만큼 나가면은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다 그래서 뭐 소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드시면 겹치는 성분들이 많아져서 또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영양제 가격대를 반 이상으로, 절반 이상으로 딱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인분이 좀 추천하는 대로 많이 드셨대요. 뭐 완경에 작년부터 왔다고 해서 이소플라본을 먹고, 뭐 남편이 술이 마셔서 걱정되면은 뭐, 그래? 그럼 실리마린 먹어야 돼서 또 드시고 이런 식이셨나 봐요. 어떻게 좀 많이 확 줄일 수 있겠죠? 네, 일단 제가 이거를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소부터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이신 경우에는요, 성인이신 경우, 그러니까 50대시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일단 종합 비타민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종합 비타민에는 당연히 비타민 뭐 A 또 B군, 뭐 C도 좀 들어있고 D도 좀 들어있겠죠. 그리고 E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기질들이 함께 들어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종합 비타민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넣어야 될 게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는 사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긴 하지만 용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량이 만약에 충분하게 하루에 2000 IU 이상 된다면 그럼 추가를 안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보통 뭐 400이나 800 IU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D만 조금 더 용량을 올려서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2000에서 3000 정도 하루 용량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를 지금 메가도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비타민 C 메가도수는 괜찮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메가도수 용량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메가도수 지금 하시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꼭 드셔야죠. 오메가3는 뭐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코엔자임 Q10까지. 이 정도를 저는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본도 많죠, 사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벌써. 그 맞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이 정도 일단 기본으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 두 개 정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걸 다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로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섯 개를 이제 추천해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미성년자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자녀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은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보통 코엔자임 Q10은 20대, 30대 몸에서 피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40대 이후가 아닌 이상 코엔자임 Q10은 빼셔도 되고 나머지 앞에 네 가지 정도 종합 비타민 D, C, 오메가3는 함께 드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선택 영양소를 이제 가야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건강 고민을 말씀드리면 네. 신청자분이 워낙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을 했고 또 산후풍으로 고생했고 최근에는 완경이 이제 되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로 이제 이소플라본을 드시고 있는데 이걸 계속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여성 호르몬제는 아니고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영양제를 드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미 이제 완경이 되셔서 생리전 증후군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그 완경이 후에 생기는 이제 폐경기 증상, 여러 가지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요 영양제로 이것을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한번 여성 호르몬 검사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약을 조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증상을 빨리 호전시킬 수 있고요. 그 산후풍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산후풍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검사에서 안 나오는 병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능의학 쪽으로 보면은 대사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이게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에 많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 이후로 대사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사 기능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호르몬제를 먹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산후풍 증세가 너무 심하다면은 기능의학 진료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가시면은 또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저도 옛날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반신욕하거나 또는 족욕 같은 거 하시는 게 산후풍 증상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추위 많이 타고 네, 그래서 반신욕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량 늘리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 그래서 뭐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셔서 하체 근육을 늘리시면은 이런 증상들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영양제가 무조건 해결은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술을 드시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이제 실린 말에 밀크시스를 드셨던 거죠. 네. 요거를 계속 또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밀크시슬이 간 수치가 좀 높거나 지방간 있는 분들한테 드시면은 수치를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수치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한다면 예, 굳이 꼭 챙겨 드실 필요는 없고요. 술을 또 더 중요한 건 술을 좀 줄이셔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다른 영양제 많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뭐 간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 하면은 드시면 좋겠는데 무조건 술 드신다 그래서 뭐 이거 반드시 꼭 드셔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따님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부 쪽이나 체력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따님 4개 정도 그래서 종합적인 영양소 하나 그 다음에 D, C, 오메가3는 기본으로 챙기시고요. 그 정도만 챙기셔도 일단은 비타민 B나 마그네슘 같은 게 종합영양제 들어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좀 빨리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꾸준하게 챙겨 먹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영양제는 매일 먹잖아요. 또 한 번 먹으면 이제 꾸준히 계속 평생을 먹는 거다 보니까 합성이 아니라 천연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천연 영양제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비용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어떤 게 더 좋으냐?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천연 비타민이 조금 더 흡수력이 또 좋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시중에 나오는 영양제들이 100% 전체를 다 천연으로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가격도 너무 많이 비싸지고요. 그래서 사실 크게 예, 제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굳이 천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원장님께서는 천연을 드시나요? 합성을 드시나요? 저는 사실은 천연을 먹고 싶지만 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사실 네. 합성을 먹어도 괜찮은 거죠? 네, 네.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저희 얘기 듣고 조금 영양제 비용이 많이 줄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청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신청자분은 원장님을 뵌 적이 있으시대요. 직접. 네. 직접 병원에서도 뵙고, 또 저희 이동한 TV도 찐팬이고요. 네. 밴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동한 원장님을 뵙기 위해 병원에도 갔었고,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밴드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68세 여성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영양제 상담까지 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 고민은 바로 알러지입니다. 2년 전부터 갑자기 맵고 뜨겁고 생강, 마늘, 식초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목부터 얼굴이 뜨겁고 홍조가 나타나고 좁쌀처럼 오돌토돌 무가 올라와요. 제가 2년 전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이사했는데 환경 호르몬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알러지 인자 검사를 해도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새콤한 냉면만 먹어도 후끈후끈하니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또 몇 년 전부터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명이 오는 증상도 있어요. 이명 증상은 원래 6, 7년 전부터 있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그럴 땐 복식호흡을 하면서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60세가 넘으면서 눈이 항상 시리고 뻑뻑하기도 하고요. 피부도 건조해서 피부과도 다닙니다. 여기에 발가락과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저는 자꾸만 아프고 불편하니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명은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오는데 환자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노년층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현대의학적인 질병이 없다면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들을 좀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의 좀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씩 얘기해볼까 봐요.
먼저 지금 제일 고민이 알러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이 목에서부터 얼굴까지만 알러지가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 이게 알러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갱년기 때 나타나는 그 홍조 증상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러지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좁쌀 같은 게 올라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이제 홍조만 생기면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알러지 검사에서 안 나오면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더운 데 들어가거나 또는 갑자기 또 음식에 의한 자극이 되거나 이렇게 생기는 알러지도 있긴 있어요. 햇빛만 봐도 생기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알러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인 치료가. 뭐 피부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럴 때마다 알러지 줄이는 약을 처방해드려서 약으로 좀 임시적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넘어오면은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많이 바라보냐면 이거는 뭔가 면역 기능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다. 네, 면역 그 기능의 밸런스. 그래서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요. 장이 편해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장 속의 독소도 줄어줘야 되고 그런 게 면역 기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은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리가 끝나면서 이제 나중에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이런 홍조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으셔서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이분께서도 이제 알레르기 때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를 가셨었는데 그쪽에서 갱년기 호르몬제를 처방해 주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신청자분께서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갱년기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68 되시니까 이제 와서 갱년기 증상이 말이 되나 해서 약을 아예 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으면 암에 걸린 것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걱정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약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많이 발전이 돼서 이 약의 용량도 굉장히 줄이면서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주신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뭐 얼굴 홍조 증상이 꼭 갱년기 증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이명이라든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또 갱년기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호르몬제로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고요. 물론 뭐 당연히 유방검사나 자궁검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가시면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또 이분께서 내가 완경을 한 지가 좀 몇 년 지났는데 이런 증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증상은 좀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죠. 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물론 흔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계속 기능의학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제 기능의학적인 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병원에서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시는 방법은 기능의학 진료병원 검색하셔갖고 지역명 넣고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가까운 지역 안에 기능의학 병원 찾아가셔서 이렇게 현대의학적으로 잘 해결 안 되는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그 문제들을 상담하시면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기능의학에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네,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워낙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 기능의학 진료를 뭐 거의 10여 년 했죠. 17년, 18년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기능의학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또 알려드렸고 또 학회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지만 기능의학 진료를 잘하신 선생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병원에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본인이 아프시다면 기능의학 병원을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이제 드시는 영양제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다양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것에 비해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현재 비타민 C,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은행잎 추출물과 홍국 추출물을 합친 거를 하나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명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쥐가 많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명 증세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잎 추출물과 홍국 추출물 함께 드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물론 홍국 자체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네, 고지혈증이 살짝 있어서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제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진하는 거 있잖아요. 진하는 게 지금 마그네슘 그래서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그네슘도 도움이 되고 근육 기능을 좀 도움되는 게 아니라 또 코엔자임 Q10입니다. 아하. 특히나 홍국을 드시거나 또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반드시 코엔자임 Q10 함께 드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근육에 대한 것도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함께 들어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신청자분께서 했던 말씀이 고지혈증이 원래 있으신데 그 약을 먹었을 때 근육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임의대로 그냥 끊고 이렇게 좀 식습관을 개선해서 지금 좀 조절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좀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다 보면 코엔자임 Q10이 몸에서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근육통 같은 게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코엔자임 Q10은 항상 같이 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양제 중에서 빠진 게 비타민 B군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거는 사실 영양제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영양제 드시면서 반드시 스트레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쥐 안 나도록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시로 스트레칭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또 불편감을 호소하신 것이 눈이 시리고 뻑뻑하다. 그래서 안약을 처방받았는데 또 안약도 많이 넣으면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뭐 눈물이 안 나온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계신데요. 그래서 영양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안구건조증에 그에 넣는 안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인공눈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넣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충분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로 한다면 사실 제일 좋은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오메가3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오메가3하고 함께 들어갔을 때 또 눈 건강에 좋고요. 또 안구건조 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잘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오메가3와 마그네슘. 네. 네. 근데 이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제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함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품명은 말씀을 못 하셔도 좀 가이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품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의사가 제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관행모 밴드에서는 또 제가 비밀 답글로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알티지 오메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알티지 오메가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티지 오메가에다가 아스타잔틴이 섞여 있는 제품 이런 거 같이 함께 드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량은요, 최소한 오메가3는 하루에 1000mg 이상은 챙겨야 됩니다. 더 넉넉하게 드셔도 돼요. 한 1500까지, 또 2000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mg 이상 드셨으면 좋겠고, 마그네슘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마그네슘에 어떤 기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흡수율의 차이가 나는데, 보통 뭐 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 되게 많이 쓰이지만, 제가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루콘산 마그네슘.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꼭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여성 호르몬 검사도 해보시고 또 기능의학으로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청자분께서 남편분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네, 제가 정리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의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남편은 52세인데요.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0년 전부터 거의 매일 막걸리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마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막걸리에서 소주로 바꿔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매일 먹어요. 뿐만 아니라 담배도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태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답한데 진짜 걱정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제 남편의 아버님과 큰아버님 모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데 술을 저렇게 마시니 너무 답답해요. 게다가 4년 전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 후엔 건강검진을 안 했으니 지금은 얼마나 나빠져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알코올성 치매인지 지갑 어딨지? 차키 어딨지? 하면서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고요. 했던 말도 또 하고 또 합니다. 전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편은 결과가 무섭다고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예약을 해줘도 예약날에 아예 안 가버려요.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영양제라도 좀 먹여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지방간을 4년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지금은 간수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전에도 얼마였는지 좀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위 내시경 검사도 안 하셔서 현재 위 건강도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버님께서 꼭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지방간일 때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정상으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간경화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 가셔서 초음파 검사하시고 간 그 수치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위 내시경도 좀 하셔가지고 일단 빨리 좀 검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양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진을 너무 안 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무턱대고 드시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장님. 네네.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는요, 비타민 C 3g, 네네. 그다음에 비타민 B, 그다음에 오메가 3, 코큐텐, 그리고 밀크시슬 MSM을 드시는데요. 이제 밀크시슬은 간에 좋다고 하고 MSM은 해독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 드시고 계시대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사실 간 건강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때 이런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사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메가3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모든 영양제가 비타민 뭐 미끌C3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드시기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부터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간에 아주 문제를 일으킬 만한 뭐 미네랄 같은 것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진 않네요. 그런 것까지 드시고 계시면 더 걱정될 텐데. 그래도 지금 드시는 거는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간에 뭐 손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영양소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현재 상태를 모르니까 검사부터 하시고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이분의 경우는 영양제를 좀 더 추가해서 구매하신다거나 세팅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을 빨리 받으시는 게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검진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종합검진을 다 이렇게 예약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의원 가셔서 아주 간단한 혈액검사부터 간단한 초음파 검사 이런 것부터 좀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차근차근 검사해 나가시면 걱정 안 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의 남편분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양제 상담은 여기까지죠. 이런 상담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이동환 TV 구독자 소통 밴드 네이버 안에 권행모라는 밴드가 지금 있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그 공지란에 보시면은 여기 신청하는 공지글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밴드에 들어오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함께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